시간 같은 순간 반복되는 하루 그 시간 끝에 잠시 모두 다 내려놓고 멀리 떠나보는 거야 늙은 저녁 어두운 밤에 혼자 걷는 또 네. 맛집을 네. 소개해 준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출발! 오늘 저희가 온 것은요 부산 신청입니다. 왜 신청이 왔냐면요 아 부산시에서 우리 장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냐면요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성곤 부시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시장. 아, 반갑습니다. 부시장. 제가 어서 오세요라고 해요.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 네. 방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아, 예. 제가 어서 오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부시장님 뵙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국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는 2030년도에 네.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하려고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엑스포 유치와 관련되어서 네. 현지 실사를 하는 실사단이 네. 꾸려져 있습니다. 국제 네. 박람회 기구에 그분들이 네.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네. 네. 네, 부산에 체류하면서 네. 직접 그 현장도 보고 시민사회도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하는 것 때문에 네. 그걸 지원하는 업무 또 우리가 주체다 보니까 바쁜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사장님 늦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예. 이성과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우리가 온 이유가요. 예.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네. 유치를 저희들도 기원하는 뜻에서 예. 길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막 벌써 기가 막 네, 들어오는 네, 느낌이 네, 들어옵니다. 네. 예. 제가 이거 빛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부시장님 그 예. 세계 장애인 대회도 예. 아, 8월 7일부터 예. 이제 유치됐는데 혹시 어떻게 뭐 예. 준비하고? 아, 저희들 엄청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네, 부산이라는 예. 도시가 내륙과 또 바다를 이어주는 네. 그런 위치한 해양 도시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제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 있고 네. 또 마이스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예술 문화의 축제가 네. 1년 내도록 이렇게 아.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인데 또 8월 달에 이렇게 세계 장애인 대회가 부산에 개최되고 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봐서는 글로벌하게 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알리게 되고 네, 네. 장애인 저 장애 치라 도시라는 걸 네, 세계에 네. 알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부산에 와도 좋지만 또 전 세계에 있는 네, 장애인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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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양 차원이든 회의 차원이든 어떤 이유든지 네, 또 네, 네. 장애인 스포츠와 관련된 네, 맞습니다. 부산으로 네. 다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부산에서 개최되는 걸 영광으로도 생각을 하고 네. 동시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들기 하고 이성근 경제 부시장님 말씀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 홍보대사세요. 아, 그렇죠. 예, 아니, 예,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핵심과 또 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휠체어를 탄 세 남자의 기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동아리 이렇게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기운이 좋습니다.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기운 얘기하시니까 예. 지금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지금 실선 나오고 굉장히 뭐 바쁘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 국민들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궁금해하고 예. 어떻게 진행되고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예. 실사에 대한 어떤 지금 반응은 어떤지 예. 궁금하고 엑스포 뭔지 아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죠. 아, 가보신 적은 있죠. 그럼요. 어디 어디 가봤습니까? 가보지는 못했네. 아니 근데 부산이 너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요. 예. 정말 우리나라에 예. 구글이 달려있는 경제 큰 효과가 있다. 아, 그렇죠. 예, 예. 우리 한국에서 엑스포 유치된 적이 있습니다. 개최된 적이. 여수. 여수 있고. 여수 있고. 그 과거에 또 1990년도에 저 대전에서. 대전은 예, 맞아. 대전과 여수가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부산이 이번에 개최하려고 하잖아. 좀 네. 유난스럽게 시끄럽죠. 네. 네. 전국적으로 유치와 관련되어서 그 전의 분위기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그 이유는 네. 뭔가 하면 엑스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 엑스포라는 거, 하나는 등록 엑스포입니다. 등록. 여수와 대전에서 했던 건 인정 엑스포. 인정.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등록 엑스포인데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자, 여수와 그 대전에서 했던 것은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그게 각 국가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네. 엑스포의 주제가 있으면 주제관이 발의 됩니다. 근데 그 국가관을 그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가 다 지어줘야 됩니다. 모든 부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물들을 그 주최 국가들이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국가 재정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등록 엑스포의 경우는 개별 국가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관도 있고 일본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 영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건물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철거까지 전부 다 그 국가들이 정부에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과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 조성을 하고 땅만 제공하고 각 국가들이 와서 자기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입장료 유료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료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가지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 이벤트는 월드컵 있죠. 월드컵 우리가 개최해봤잖아요. 네. 그다음에 올림픽 있죠. 두 개. 스포츠 대회는 다 기억합니다. 이 두 개는 우리가 또 개최를 했는데 엑스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록 엑스포는 문화와 산업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전 세계 글로벌 3대 메가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몇 개 국이 아직 유치가 된 게 몇 개 국밖에 없더라고요. 아니요, 역사가 아주 깁니다. 1800년대부터 이게 1800년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만일에 우리 부산이 올해 11월 달에 엑스포 국제
그 박람회 기구라는 곳에 가입된 회원이 171개 국가로 가입됐는데 거기가 비밀 투표를 합니다. 거기서 부산이 만일에 유치를 확정을 짓게 되면 전 세계에서 올림픽, 월드컵 등록 엑스포를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이럴 때는 대단하군요. 응원해, 응원해. 루키 세븐인데요? 국내적으로 봐서도 그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글로벌하게 봐서도 이 대한민국 위상 자체, 국격 자체가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유치를 해내야 되는. 확실하게 하는 게, 용어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인정 엑스포와 등록 엑스포의 차이를 알고 나니까 정말 더 응원하게 되고 와 진짜 꼭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대표적으로 듭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 상해에서 중국의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개최되었는데. 이 상해 엑스포가 개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였는데 중국이 G2라고 해서 G2라고 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게 2010년에 상해 올림픽 개최 이후부터 해서 양대 강국들이 축을 형성을 하게 되는 물론 지금 미국이 그래도 우월적인 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제 역학 관계상 보면은 그 중국이 부상하게 된 게 2010년에 엑스포를 통해서 그렇게 도약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질적으로 다시 달라진다고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행사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있군요. 제가 좀 전에 부시장님한테 딱 들은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이 지방 단체장님들하고 회의도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제가 딱 하나. 딱 하나만. 엑스포. 엑스포. 이거 갖고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정과제로 포함이 됐어요. 이게 전 역대 정부들이 들어서 왔지만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넣는 경우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도 유치해보고 올림픽도 유치해봤지만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워요. 그러나 5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이건 반드시 하겠다라고 국정과제 110개의 국정과제 안에 집어넣은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엑스포 유치에 부산시보다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고 또 그걸 성공적으로 또 달성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있었던 4일간의 실사단의 일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부도 이만큼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되어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지방은 18개의 광역단체장이 합동으로 하는 회의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인데 역대 정부는 없던 걸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는데 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엑스포 어제 저녁에 그 부산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건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건지 중앙 차원의 부처별로 지원책에 대한 걸 논의하고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도 그럼 부산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중앙 지방 협력 회의를 엑스포 주제 하나만 가지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그 총리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어제 마지막 저녁이었기 때문에 실사단을 대상으로 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직접 했는데 그게 최태원 회장도 있었고 부산시를 대표해서 제가 또 참석을 해서 또 제가 금배사를 또 제안을 했고 금배사 한번 하시죠. 금배사는요 제가 이건 박현준 시장이 만들어낸 금배사입니다. 부산에 요번에 박경리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부산의 슬로건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다이나믹 부산이었습니다. 다이나믹. 다이나믹 부산인데 이번에는 부산 이즈 굿입니다. 부산이라서 부산 좋다. 부산 이즈 굿인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건배를 제안할 때 부산 이즈 엑스포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 국제 박람회 기구는 영어로 약칭을 하면은 BIE입니다. BIE.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산 이즈 굿이 아니고 BIE 그러니까 시장님이 부산 이즈
엑스포 하면 네. 그다음에 모두가 BIE 하도록 돼 있는데 자, BIE가 국제 박람회 기구인데 부산이 엑스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산이 저 엑스포. 아. 그러니까 BIE라는 국제 박람회 기구의 영어 표현은 네. 부산이 저 엑스포다. 딱 맞아떨어지네. 부산 자체가 엑스포다라는 걸 그대로 건배사를 한 거거든요. 그걸 서울에서 환영할 때 건배사를 네. 제안을 했는데 제가 어제 그걸 다시 써먹었죠. 왜 다시 썼는가 하면 우리는 그 정도로 엑스포 유치를 부산은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처음과 끝이 우리는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부산은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산이 이제 네. 엑스포 이렇게 건배사를 제안했더니 다들 박수치고 실망합니다. 저희가요. 국제TV가 또 전국 방송 아닙니까? 네. 국민들에게 함께 하자는 의미로서 건배하셨던 거 그대로 한번 해주시죠. 제가 그러면 네. 그 부산 이즈 엑스포 이렇게 제안을 하면 전부 BIE 이렇게 우리도 BIE. 예, BIE. 예, 전부 우리 시청자분들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자, 우리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제가 건배를 제안하겠습니다. 네. 부산 이즈 엑스포 BIE. 제가 볼 때 유치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와. 아니, 기가 팍팍 웃겨.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요. 네. 이 전초전도 있더라고요. 좀 전에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네. 80여 개국에 한 2,000명 정도의 세계 장애인들이 네. 8월 7일날, 네. 그리고 11일까지 네. 5일 동안 또 부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부산에서 예산도 많이 반영해서 예. 네. 직접 유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 네. 짧게 지금 어떤 게 있는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전 세계 장애인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모였을 때 일반 비장애인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과 같이 그런 장르들이 일반인들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인권영화, 장애인 인권영화제도 하게 되고 인권영화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공연도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네. 장애인들의 네. 인권을 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네. 학술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또 컨퍼런스들이 잡혀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사실은 이 장애인분들의 이렇게 생활의 이 활동의 이동의 자유로움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산업적인 네. 이 장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런 네. 것들이 첨단 기술, 기술 같은 네. 게 발달이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 접근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업 기기와 관련된 네. 예, 그런 부분도 다루게 되는 전시회 같은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컨퍼런스와 같은 토론 네. 그리고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확장 네, 네, 이런 네, 걸 네. 전반적으로 다루는 아주 유익하고 뜻깊은 네, 또 부산의 엑스포도 한번 더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2030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시면서 네. 뭐 만들었던 노하우들이 기본 계획들이 예. 세계 장애인 대회에 예. 녹아들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그 느낌이 팍팍 왔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행사인 만큼 네. 복지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부산은 누구나 올 수 있고 함께 어울려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네.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100% 오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냥 온 김에 8월달 또 계절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여름에 부산은 또. 바다의 도시입니다. 네, 네, 네. 또 그리고 또 부산은 7개의 바다가 있지만 10개의 산이 있어요. 그 또 산에 녹음이 또 우거져 있고 그리고 또 밤에 되면 야경, 네. 해운대 야경, 광안리 야경, 도심의 야경, 맥주 한 잔 쫙. 먹거리도 또 많이. 해운대 자갈치, 네. 뭐 해산물 풍부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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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는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네. 그래서. 무조건 오세요. 네, 와야죠. 그러니까 이성호 부지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네. 뭐 시청자분들 야 이번에 부산 가자. 그렇죠. 이번 휴가는 부산이다. 이렇게 계실 것 같아요. 여름 때 해운대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 명 목표로 혹시 TV를 통해서 1,000만 명 목표 달성 오늘부로 실행 계획에 들어가도록 자, 그리고 네, 네. 중요한 거는요 네. 장애인분들이 오셔도 편의사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언제든 네. 오세요. 맞습니다. 네. 네. 부시장님 네. 저 부산에 네. 또 BF 이렇게 관광지가 또 좋은 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관광지하고 먹거리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안내 좀 해주세요. 뭘 끄집어낼까 네. 지금 고민이 되는데 네. 또 부산에 처음으로 생긴 해상 바다 위를 달리는 네.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야. 네. 이게 저
송도 네네네네네네 육지에 이렇게 바다 해변가에서 출발해서 바다 위를 쫙 거쳐서 그다음에 반대편 바다 해안가로 네네네 다시 돌아오는 곳 다시 돌아오는 거 갔다가 올 때는 또 걸어서 예. 부산은 또 바다를 끼고 산과 도심이 있기 때문에 갈매길이라고 해서 네네, 그...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부산을 자랑하는 갈매길이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고 걷기 좋은 곳인데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갈매길을 통해서 도심지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네네네네네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송도에 케이블카를 꼭 타시길 제가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가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 하면 네. 생선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네네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자갈치 시장이잖아요. 네. 한 번 더 권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면서 네. 대면 접촉을 못했잖아요. 네네네. 전부 뭐 이렇게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동굴에 갇혀 있는 네.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자갈치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회도 즐기지만 그 삶의 현장과 그 사람이 모이고 떠들고 마시고 네. 먹고 네. 하는 네. 네. 그러한 좀 풍성한 네. 활력 있는 모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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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그걸 느끼기 위해서 자갈치 시장을 한번 제가 조금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가보겠습니다. 네. 송도 해상 케이블카 네. 자갈치 시장 네. 꼭 가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이성은 이제 경제부시장님은 예, 국회의원도 하셨고 청와대 비서관도 하셨고 코트라에서 중책도 마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제가 사실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대학교 네. 졸업하고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도 하고 코트라에서 네. 통상 업무로 해외 출장도 다녀보고 네.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또 국정을 살피는 일도 해보고 네. 또 일본에 외교관으로 나갔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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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영사라는 공관장도 하고 지금은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으로 네. 있는데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결코 낮은 나라가 아니다. 전부 보면은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비관적으로 네네네네. 부정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바깥에 나가보면 네. 대한민국에 대한 부러움이 말을 못합니다.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빈곤 국가에서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가진 네네네네. 국가로 도약해 있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또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자기들의 모델, 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국가의 모델로서 한국을 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네.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끼리 갈등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하고 네, 네, 네.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갈등하고 빈부의 격차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부러워하는데 네. 우리끼리는 치고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상대 입장에서 서서 좀 서로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우리 장애인 네, 관련해서는 네.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같이 가는 포용 사회로 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 이타시 하거나 배타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서로 열고 하나의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경제에서만 성장한 국가가 아니고 진짜로 규모만 커진 데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 와,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하다 우리가 시간도 막 갔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구호를 하나 제창을 하고 네. 오늘. 이성과 부시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부산 세계장애인대회와 2030 부산 엑스포를 전 국민과 함께 힐차차한 새 남자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